어, 과장님, 과장님. 저만 잡아끼는 거예요? 네. 어, 걸어 올라가요? 사장님, 한 번 가세요. 자, 자, 저 한번 찍고 좀, 자, 조금만 나. 잠시만요. 아, 같이 마시고, 같이 마시고. 저희도 같이 타야 됩니다. 잠시만요.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위원장이 더 잘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위원장이자 제1호 특별사원 한동훈입니다. 오늘 저 최두하 사장님께 주문해 주신 택배를 제가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제가 첫날이고 하니까 저희의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은 두 축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저희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도록 계속 발표하고 싶고 있는데요. 그거와 대표의 생활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쪽이 현재의 문제라면 다른 한쪽은 미래의 문제인 것이죠. 현재와 미래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약을 위해서 동료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소비 무력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혹시 모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생의 문제는 부부 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실질적인 선전의 문제가 더 심각하죠. 따라서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휴레이 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대표님, 최우다 대표님께서 2년 전에 따님을 낳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대표의 그 점에 중점을 둔 공약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주문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국민대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좋은 거를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그런 건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책을 신설되는 인구부에서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뭘 찾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다 다르죠. 임신기나 출산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인구의 관점에서 격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연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이 저희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총괄본부장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인호입니다.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인구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 인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고용보험기금의 일정률과 기존 조세 수익 중 일정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바꿔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부담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 맞이 아빠 휴가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회사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단순히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해서 아이가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애태우는 일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아빠가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임산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육아기 유연 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 근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육아기 유연 근무는 그동안 직원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서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상한도 인상하겠습니다. 통상 임금의 100% 원칙 아래 현재 하루 1시간 단축분, 상한 200만 원인 것을 2시간 단축분, 상한 25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육아를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공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우리 홍석철 본부장께서 계속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호 택배 사원 홍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홍영원 위원님께서 택배 배달한 것은 우리 최도하 대표께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일감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서 이 4번, 5번, 6번은 사실 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4번은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게 저희의 주요 공약 방향입니다. 이 대체 인력 구직자들이 보통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단기간 계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체 인력을 구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용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체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또한 외국인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중소기업 대체 인력 구인난의 숨통을 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3단 차원에서 파견 근로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3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3단으로 육성을 해서 3단 내에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근로자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료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 동행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주신 아주 좋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 수행을 수당을 신설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동료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지급되던 동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두 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3배로 늘려서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중고령 재취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의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가족치나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입니다. 아이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돌봄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축소 형태 고용 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업인에 대한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아빠, 엄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모님과 똑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택배를 주문해 주신 고객님의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제품이 배달됐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 좋은 너무 좋은 상품을 빠짐없이 너무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제 택배를 주문하게 된 이제 동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만성병을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평균 나이가 한 30대 중반, 그리고 나이 중간 값으로 따지면 한 30대 초반 정도의 이제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출산, 그리고 육아도 많이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30대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딸아이를, 첫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해서, 그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이런 뷰를 이제 갖고서 이런 일을 바라보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회사의 대표로서 이제 취하던 정책이나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한 아이를 이제 길러야 되는 입장의 부모로서의 이제 뷰가 더 많이 강하게 이제 체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작은 회사는 사실은 이걸 사실 법령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따라가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면 저희 같은 회사가 좀 더 열심히 잘 일해서 많은 돈을 사회에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공약 택배를 오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저희가 우리 정부 여당이고 책임 있는 결국은 이런 문제는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이게 세금으로 나라의 사임을 풀려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추계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정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말이 길어지고 긴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디테일에서 저희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 배송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는 거까지 돌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딸바보이신 최도아 대표님과 함께 저희 임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이게 저희가 발표한 내용 말고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놓친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마이크를 고정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33개월 첫째, 5개월 둘째를 가지고 있고요. 여건이 된다면 셋째까지 만들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다 지방에 계셔서 지금 육아를 도와주시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리더십 포지션에 있어서 사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인 그 목표 설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 의사에 따라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제 와이프의 노여움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첫째 때랑 둘째 때랑 비교해서도 이제 육아 관련된 이제 여러 지원 정책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 정책의 소외의 계층처럼 느껴져서 일을 계속 하면서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셋째를 열심히 낳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새 자녀를 아주 아름다운 새 자녀를 키워내신 저희 유동 정책위 의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딸 아이만 셋입니다. 이미 다 장성해서 뭐 이제 막내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사실은 저는 좀 나쁜 아빠였고 나쁜 남편이어서, 아이들이 자랄 때 또 가사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진행돼서 미안한 마음을 뒤늦게 갖게 되면서 거의 참회록을 쓰다시피 지금 이 공약을 만든 겁니다. 지금 오늘 여섯 가지 큰 공약이 발표를 했지만 이것은 시즌 1이고요. 조만간 이것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 클럽에 꼭 가입하셔서 새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육아휴직 수당이 상한선이 150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 7만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210에다가 맞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베풀어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적어도 우리는 그 노동한다라고 똑같이 본다라는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60만원가량을 올려서 최저임금의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이상으로 훨씬 올려드려야 하는데, 저희의 출발점, 그리고 저희의 기본 철학은 그런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의 왼쪽에 앉으신 분께서 혹시 노트에 이렇게 굉장히 글을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떨릴까봐 제가 이렇게 메모를 잘 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레이 포지티브 이선아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임신을 준비하기 전까지 좀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이나 또 혹은 이제 복직한 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네, 보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제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등원이나 허언에만 이제 한 번에만 속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공약이 세워진 걸 보니 단축근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재택근무 같은 것들도 이제 잘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고요. 꼭 이런 이제 개정안이 제도화되어서 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저 아기 난 지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호르몬이 아직 과다분비되시지라 저도 같이 울컥했는데요. 저희 그 국민의힘의 국민택배가 사실 택배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 이곳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거는 여당에서 책임져줘야 돼 라는 생각이 계시면 오늘 정말 용기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랑 눈이 계속 맞추고 계세요. 네, 마이크를 이쪽에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휴레이 포지티브 근무하고 있는 김한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원래 앉을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채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뒤에다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뭔가 적극적인 공감은 사실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찌됐건 그런 결혼 정년기에 있고 향후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 육아, 출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도 당면하게 되는 일이라서 사실 지금 제가 그 결혼 자체를 굉장히 고민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갖게 되고 나서도 똑같이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공백기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 새 가족이 되는데 새 가족이지만 그 돈이 두 명이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1.5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두 배, 세 배가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잘 반영을 한다면 이런 앞단의 고민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미혼 여성들에게 그 육아와 출산을 통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공포감 있게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려도 될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회의를 진짜 회의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서 본 책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나이도 지났는데다가 또 그런 직접 한 분들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가지고 해서 주변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맞다라는 것인데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그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사회가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이지 기업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에 고민하고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은 앞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마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자체로 부끄러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만한 정책을 저희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단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정책의 토대를 우리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가시적으로 저희가 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된 것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총선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낼 때 바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과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면 우린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35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한 분 정도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와 마주편에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넘어갈까요? 되게 마이크 좀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레이 포지티브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이제 만 3살 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 현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맞벌이가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문화 약간 뒷받침해주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 문제가 해소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그런 부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그 공약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시행이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이 더 그 어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플랜을 두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서요. 사실 그 사장님이 눈빛이 저한테 계속 재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1호 공약 국민 택배 전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택배라는 거는 반품도 있고 애프터 서비스도 있어요. 이 공약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국민의힘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진상짓 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적인 주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필요하신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어떤 공약이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빠르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상 한동훈 위원장님은 여기서 바로 이석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남으셔서 언론인들과 함께. 네, 네, 네. 단체 3번, 단체 사진 괜찮으시죠? 네. 혹시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선착순 5명만 받겠습니다. 자, 손 들고 오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아무 때나 오지 않으니까요. 자, 4명 남았어요. 4명. 네, 여기 줘. 손. 자, 티오가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두 분만 사진을 더 찍으시고. 네, 그럼 장례를 잠시 정리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님과 네 저희 공약단들 네, 옆에 앉으셔서 테이블을 좀 뒤로 밀어. 언론인 여러분들은 여기 카메라 바로 앞에 합석해 주시면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에서 사실 출생 공식이 나왔는데 민주당 정책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책은 어떤 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좋을지. 그만큼 전출생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좋은 이 주제를 먼저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정책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이 디테일들을 뽑아냈다.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면 실제로 1년 정도 지난 뒤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다 실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그런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게 실현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그거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노력을 폄하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저희 현안 관련해서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뭐 대통령님 참석한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는데 저희 당 입장은 어떻게 보는지 위원장님께 여쭙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어온 뭐 얼마 안 된 얘기 같은데요. 예. 편한 질문 지금 하나 더 드리면 오늘 당 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의총에서 사실 이것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원장님 입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택배 옷을 입고 해도 하기 좀 여기서 남의 업장에서 하기는 그런데요. 물으시니까 답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입술실과 특별감찰에 관해 대한 공통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쪽 입고서 그 얘기하는 거를 화면 보고 좀 많은 기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어가지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했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는 정책 관련된 거 하나만. 그렇죠. 정책을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1억 원 지출 그리고 아이들 부부에게 24평 주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이 오늘 발표된 정책에는 주거 대책 내용이 아직 뭐 다음에 공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준비 중이신 게 있는지 좋겠어요. 저희 오늘은 저희의 이 공약에 대한 발표 개념은 택배 개념입니다. 요청하신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 현금 지원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집을 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되면 좋은데, 결국 그 현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떤 현금성 지원이 일정 부분 특정한 이 나이트에 집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저희는 젊은 층의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공약도 택배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뭐 저희가 중소기업을 택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 목소리가 대변되어 있다. 대기업은 노조가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돌아가는 정책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이런 중소기업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아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저희는 이 점의 포인트를 잡아서 먼저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호 공약의 배달을 이곳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이 청년에 대한 대책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께 국민 택배를 배달할 겁니다. 저 이만큼만 하고 저 자세한 공약에 대한 사람들은 저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럴까요?